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들은 진도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할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6쪽부터 수업 계속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과 수업 자료 빈칸 채우기 숙제 있었습니다. 다 채워왔습니까? 그 수업 자료에 있는 것들? 예, 자기가 아는 건, 자기 교과서에 해당되는 건 해왔죠. 그다음에 목요일날 시험 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선생님 일찍 왔어. 왔어요. 그래서 일찍 와서 오셔서 나를 치셨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나오면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 뭡니까? Want A to do에 대한 얘기죠. Want A to do. 그렇죠? Want A to do.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들 추억을 소환하자면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그렇죠. Make A 어떤이었죠. 그렇죠. Make A. 그래서 얘를 하나, 예문 하나 만드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나를 뭐 행복하게 해준다.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기억나시죠, 이거? 그니까 그다음에 이런 오형식도 있습니다. Call A, B 또는 뭐 Name A, B도 있죠. Name A, B. Call A, B. Call A, B가 뭔 뜻이야? 그래서 A를 B라고 부른다. 이것도 응용식이었죠? 그래서 뭐 그들은 불렀다. They called. 뭐그 여자를 her, Wonder Woman이라고, Wonder Wom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so she 뭐 과거로 합시다. She was Wonder Woman.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want A to do가 있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다 기억들 나시죠? 그래서 뭐 엄마는 내가 좀 일찍 좀 자러 갔으면 원하신다. 그렇죠? 재영이네 어머니. 그래서 my mom wants me to go to bed early. 이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엄마 말을 만약에 잘 듣는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so I go to bed earl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는 거 보고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뭐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문장인데 이번에는 재영이처럼 말잘 듣는 친구가 아니고 누구처럼 민규처럼 말을 안 듣는 친구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원하신다고 그 원하는 행동을 해줄까요? 아니, 해주죠. 민규는 민규 말고 얘. 그렇죠. 얘말 그렇게 안 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뭐 내가 자러 가기를 원하십니다. 난 네가 좀 일찍 자러 갔으면 해. 네, 어머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러 가는 이런 친구 아니고. 난 네가 좀 일찍 자러 갔으면 좋겠어. 그러기를 원해. 그러면 어쩌라고? 숙제 많아. 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안 듣는 친구면 그때는 뭘 써야 돼요?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Make A do. 그러면 make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 누구? have, let. 그 다음에 반만 비슷한 짓 하는 친구 누구? help. 나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의 어머니는 시키시더라. your mom. 누구를? make, 아참 makes 한다. 누구를? you를. 뭐 하라고? to 넣으면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study hard. your mom makes you study hard.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so You study hard. 그래서 넌 열심히 공부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한 짓 하는 친구 있죠? 그렇죠? 누구였더라, 그거는? 대표적인 게 CA 부죠. CA 부. 그렇죠? 예, 수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C와 같은 형을 보고 뭐라 그런다? 좀 어렵죠, 그렇죠? 느끼는 거.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그거는 look happy 이게 감각동사.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닌데 학교 선생님이 자꾸 하니까. 그렇죠. 학교에 이게 사역동사고 시키는 동사 make have let. 학교에 뭐 하는 동사? 지각하는 동사죠. 그렇죠. 무슨 동사? 지 알지자에 느낄 각자 뭐 쓸데없이 한자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percept 그럼 영어로 할게. perceptional verb 합니다. perceptional verb. 알겠습니까?
perceptional verb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perceptional verb는 요 형태 make a do나 see a do일 땐 같지만 perceptional verb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동사의 차이점은 얘는 이 형태를 써도 되지만 뭐도 된다 doing을 써도 된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doing에 대해서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를 얘기하면 애들이 처음에 뭣도 모르는 애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 뭐 나는 봤습니다 I saw her singing 뭐난 들었습니다 아까 보기 힘드니까 이것도 지각동사인 거 알죠? Here도 I heard her singing 이거 해석하면 내가 뭐 했다 들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동명사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맨날 애들 이거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묻는 문제에서 이거 동명사라고 뭐에만 의존하면 그렇게 된다. 해석. 그렇죠. 해석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뭐 해석에만 의존하는 것도 좋아. 다만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뭐 했다. 내가 들었다. 뭐 하는 중인 그녀를 노래하고 있는 중인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얘는 뭐다? 현재 분사다. 물론 뭐이 형태 singing 대신에 뭐도 된다? sing도 된다. 이게 지금 배우게 될 것을 우리가 사실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 했는데 그 중에 뭐를 집중적으로 이번에 보겠다? Want A to do. 그렇습니까? Want A to do 말고 이제 얘 브라더를 다 넣은 거 Tell A to do, Advise A to do. 그렇습니까? A 보고 뭐뭐 하다고? 그거는 안 돼. Plan A to do는 좀 이상하다. 그렇죠? 누구누구 Ask잖아, Ask. 그렇죠? Ask A to do는 Ask가 질문하다가 아니고 뭐하다? 요청하다. 해달라고 부탁하다. Ask A to do. 그다음에 명령하다라는 동사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order A to do. 선생님, order 명령하다 시키다면 얘이 동네 아닙니까? 아니라고. 회비 안 냈다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기억나시죠? 네, 그 녀석에 대해. 네? Hope A to do. I hope you to 해줘. 그렇죠? I hope you to be healthy. And hope 뭐 한다? 희망한다. You to be healthy. 네가 어떤 상태냐? 네가 건강해지기를 희망해. 그건 대절로 써도 되죠. I hope that you will be healthy. 이것도 되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want A to do, tell A to do. 그래서 예문 읽어볼까요? Dad told Yuri to write an apology letter to Mr. Yun.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보고? 유리 보고. 뭐 하라는 것을 사과 편지 쓰라. 이것을 윤 선생님한테. 그래서 유리가 써 여기 문장에 쓰고 있는 거뭐 시제가 얘기를 보면 되죠. 그래서 누가 유리가 뭐 했다. 그렇죠. wrote 했다. an apology letter to 이쪽이 되는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러고 오형식이라 그러고 이제 약간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얘는 누가 뭐 한다 땅콩 뭐 학교에서는 뭐랑 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얘 말했던데 말을 듣는 사람이니까 얘를 보고는 뭐 목적어 그 다음에 to write an apology letter to Mr. 윤 선생님한테 사과 편지 쓰는 건 아빠가 하는 행동이야 유리가 하는 행동이야 주어가 하는 행동이야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야 그렇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 한다 목적격 보어 기억들 아시죠? 하지만 얘는 사역동사도 아니고 그렇죠? 지각동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에 초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적용법이죠. 뭐뭐 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I want you to follow me everywhere죠. 뭐라고요? I want you to follow me everywhere. 내가 원하죠. 누가 뭐 하기를 네가 날 따라다니기를 어디든지 말이죠. 네가 어디든 날 따라다니기를 원한다. 그래서 you 시제 이거 두개 보면 되죠. You follow me everywhere.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나옵니다. Tell A to do, want A to do, ask A to do, allow A to do. So allow 만나본 적 있죠. A에게 뭐뭐 하라고 허락하다. 이렇게 쓰임은 to 부정사의 행위 주체는 to 부정사 앞에 목적어다라고 쓸데없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I want you to follow me, everyone은 여기에 to follow 따라다니다는 뜻이죠. 내가 I가 follow 하는 거야, you가 follow 하는 거야, you가 follow. 여기도 마찬가지. Write an open letter to Mr. Yun. 사과 편지를 윤 선생님한테 쓰는 건 dad 아빠가 하는 거야, 유리가 하는 거야. 당연히 유리가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Dad told me 뭐 하라는 것을 to clean the room. 오케이
오케이. 그녀는 그녀의 딸을 원합니다. She wants her daughter. her daughter가 할 행동. To become a doctor. 됐습니까? 엄청 좀 부담되겠네요. 나는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I asked him. 뭐 하라는 것을? To open the door. 됐습니까? 그는 나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He allowed me. 뭐 하라는 것을? To use his cell phone. 됐습니까? 어떤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된 말고 접속사 대시래요. 그렇죠. 뭐 접속사 대시라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죠. 것만드는 거. 그렇죠. 그걸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 여기에 좀더 말을 붙이면 접속사란 말 앞에 뭐를 붙이면 뭐를 끌고 다니는 명사구야, 명사절이야. 그렇죠. 누가 뭐 한다를 좋아하도 되는 대수.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은 뭐냐? 잘 알고 있죠. 얘는 I didn't know that my Anna would cause trouble in the library. 오케이, 내가 언제 몰랐다? 그렇죠. 접속사 나오면 당연히 동사가 몇개 나올 수 있다? 두개 나올 수 있다. 그 녀석의 형태적 관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시제일치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내가 언제 몰랐다. I didn't know. 내가 언제 몰랐다. 과거 몰랐다. That my iguana would cause trouble in the library. 나의 이구아나가 도서관에서 뭐할 것이라는 거 골칫거리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좀 이따가 좀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I believe that I can fly. 하면서 옥상에서 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언제 믿는다? 내가 현재 믿죠. 내가 언제 날수 있다? 현재 날수 있다라? 무엇을? 됐습니까? 그래서 that I can fl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그래서, 다은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너뭐 모르고 있었니? What didn't you know? 그랬더니, I didn't know that. My iguana would cause. cause가 뭔지요? 그렇죠. 명사로, 명사로서는 원인이란 뜻인데 딱 봐도 동사자리죠? 그래서 동사로서 뭐 하다? 그렇죠. 초래하다,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happen은 뭔 뜻이야? 그렇죠. 발생하다. 그러면 이거 cause 가지고 이뜻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뒤에 넣는다. 자, cause 무슨 일을 일으키다죠? 비 caused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얘가 일으키다라며, 발생시키다라며. 그럼 얘는 뭐밖에 무슨 씨야? 그럼 이건 뭐야? 발생된다고, 발생된다. 어? Earthquake is caused by heating of plates on the crate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플레이트가 뭐야? 플레이트. 플레이트가 뭐야? 플레이트. 판이죠, 판. 예. 또 존나 준다. 그쵸, 완전 재밌겠죠. 사람들 깔려주고. 그쵸. 건물만 무너지고. 예, 꼭 났으면 좋겠죠. 너도 죽으면 너무 많이 내요. 일배 좀 그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재영아, that I can f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believe? 안 되겠죠? 넌 무엇을 믿고 있니? What do you believe? 내가 날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 I believe that I can fl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란 말은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누가다가 두번 나오죠. 여기 누가 뭐 한다? 난 믿는다. 누가 뭐 한다? 난날수 있다. 누가 뭐 한다? 난 몰랐다. 누가 뭐 한다? 이구 하나가 일으킬 것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대 때문에 대 만나서 누가 뭐뭐 한다 이구아나가 일으킬 것이었습니다가 다다 떨어져가지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문장이 이어진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붙어 있는 대 다음에 있는 요거 주어 동사 형태 문장이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고요. 형태가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절이라 그러고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또는 뭐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누구나 무엇 이런 질문. 에 대한 대답이 되면 명사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라 그러면 무슨 절이라 그래요? 무슨 절? 당연히 그렇죠 형용사절이고 그 형용사절을 만드는 건 뭐로 뭐? 관계사죠 관계사 관계대명사랑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붙었어 접속사가 붙었는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됐어 when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었어. 그럼 얘들은 무슨 절? 부사절이죠. 그럼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접속사 뭐가 있나요? 누가 뭐뭐 할 때? when. 누가 뭐뭐 한 다음에? after. 때는 그냥 부사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이런 것도 접속사들이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건좀 특이하고요. where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가 오는 거고요. 부사구가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다음 how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거기 갔니? 얘도 좀 어렵고요. why에 대한 대답은 쉽대요. why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는 그렇죠. because죠. because. 뭔가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 만약 라면 if 이런 것들 예를 보고는 뭐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과에서 조건의 부사절을 하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대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여기 관로가 붙어있는 이유에 대한 얘기죠 이건 여기 보면 이렇게 I believe that I can fly 할때 대세 관로가 붙어있고요 마찬가지 I didn't know that My iguana would cause trouble in the library 할때 되게 붙어있는데 왜 관로가 붙어있느냐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오케이. 뭐로써 이어지는 거이 동사 뒤에 이어지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어로 사용 무슨 어 그렇죠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녀석이죠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녀석은 뭐할수 있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야 이건 접속사 그냥 목적어를 만드는 이런 녀석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를 만드는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하지만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 만드는 거였더라. 이거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설명에 숨어 있는 함정을 잠깐 보면요. 회사 너무 많이 왔다. 판사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너무 많이 할수 자, 이세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칼리부터 하면 되겠죠?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녀가 판단하는 것을,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거,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I know, 이시죠? 그렇죠? 이걸 대수로 구성했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I know that she is a judge. 하면 되겠죠? I know that she is a judge. 자, 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기 때문에 I know it, I know about it. 그러니까 이 대세는 이렇게 관로를 쳐도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세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 문장, 그녀는 판사입니다. She is a judge. 그럼 예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건 다짜 떼버리고 그녀는 판사입니다 해서 그녀가 판사라는 것 that she is a judge is true.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은.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은 목적어가 아니죠?
그렇죠. 얘는 무슨 어예요? 주어죠. 이 대체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어가 참 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 할수 있다? 그렇죠. It is true that she is a judge. 이렇게 가두어 진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 that, 그럼 이 that 뒤로 갔으니까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됐습니까?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It is true that. It is true she is judge. It is true she is judge. 이상하잖아. It is true that she is a judg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생략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여러분 착각하냐? 아, 중간에 있는 데에선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자꾸 이걸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끝내버리면, 아, 중간에 있는 데에선 생략할 수 있나 봐, 이거. 이거 중간에 있네. 얘 생략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주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생략 못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어? 이 문장의 뜻, It is true that she is a judge를 뭐할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That she is a judge가 하는 역할은 내가 뭔지 목적은 잘 모르겠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true? 그렇죠. What is true? 딱 봐도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두어죠.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누구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라는 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더 그렇죠. problem is 하고 그 사람들이 무능하다 뭐 they 할게요. they are unable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능합니다. they are unable. 그들이 무능하다는 건 that they are unable. 그러니까 이것도 또 중간에 있는 대신에 그렇죠?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뭐가 뭐 됐어?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를 보고 뭐 하고 있다, 뭐, 너 열일하고 있다가 아니고 문장에서 무슨 어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데서 생략할 수 있나 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런 거 배우잖아, 지금. 그렇죠. 요거 생략할 수 있다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대시 나중에 요 다음 과에서 뭐할때 나옵니까? 관계? 대명사 할때 나오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죠? 무슨 격일 때? 목적격일 때.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 that에다 밑줄 꺼놓고 다음도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없는 것을 고르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접속사 겉만 드는 that일 때하고 지금부터 어떤 때 어떤 시 시작합니다에 대해서 동시에 다 물어보는 거야. 됐습니다. 그 that에 대한 문제가 중학교 때 내내 좀 짜증나게 합니다. 예고편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렇게 문제 유형을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정 모르면 찍고 어찌 모르면 정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현재 모릅니다. She doesn't 아참 그녀는 현재 생각하지 않습니다. She doesn't think 무엇을 that she is so skinny라는 것 됐습니까?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아참 여기 is so가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이걸 무엇으로 고쳤다? She doesn't think that she was so skinny. 보고 있나요? She doesn't think that she was so skinny. 맞아, 틀려? 맞죠. 오케이. 자, is가 왔을 때는 그녀가 언제 생각하지 않는 거야? 현재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언제 어떻다고? 현재 is 왔을 때는 현재 말 날씬하다고 현재 생각하지 않는 현 지금 날씬하지 않아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was가 오면 언제 날씬했었다고?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살이었을 때난 날씬하지 않았어. 5살 때 사진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의 위치라는 것은 얘가 현재니까 얘가 현재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된다? 말이 되어야 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문장 여기에 doesn't think가 아니고 여기 뭐가? 그렇죠. didn't think 오고 여기에 is so skinny 하는 거야. 언제 말랐다고? 현재 말랐다고? 언제 생각하지 않았어? 과거의 생각.
현재 말랐다고 과거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많이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런 건 틀리는 거고. 알겠습니까? 시제 일치에 대해서 현재, 현재, 과거, 과거,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줬어요. 말이 되도록 하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게. 지금 난 날씬하지 않아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고, 그때 당신, 그때 사진 보면서, 아, 이때 난 졸라, 손나 뚱뚱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he will 그 다음 문장 일단 그는 그녀는 현재 생각하지 않습니다. She doesn't think 언제 어떻지 어떻다고 that she is so skinny. 자 그래서 그가 언제 믿었대요? He believed 과거에 믿었죠. His son would come back home 그의 아들이 뭐 할 것이라는 것 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우리 아들 집에 돌아올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언제 믿었어요? 과거에 믿었죠? 얘는 뭐에 무슨 형? 그렇죠. 윌의 과거형이죠. 학교 시험 문제에 우드 자리에다 윌을 써놓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접속사 얘기만 하고 있지만 분명히 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다? 시제의 일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시제의 일치와 관련되는 내용.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 조금 이제 한 내가 볼 때 40-50% 훈련이 조금 되는 것 같던데 전에 부정사 파트 뭐 투투 용법을 so that 구문 바꾸면서 여러분들 많이 뒤였죠 그때 그렇죠? 그때 뒤였는데 좀 마찬가지 것들이 적용된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됷은 뭔 얘기야? 근데 여기까지 딱 이제 지금까지는 뭐 만드는 됐을 확실하게 얘기했냐? 지금까지는 겁 만드는 됐을 확실하게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데에서 원래 뭐였는데 원래 뭐 들어갈 자리였는데 because 쓸 자리인데 because가 길어 짧아 길잖아 귀찮아서 그냥 소리도 that 대충 그냥 대충 발음해도 될 것 같은 뭐 that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대충 발음해도 되죠. that because that 대충 발음해도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 기쁩니다. I'm glad. 현재 바쁘죠. 내가 언제 뭐 했기 때문에 that I met you here. 제가 당신을 과거에 만나보게 되어서 지금 기쁜 기분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의 뜻이다? because의 뜻이다. I'm glad. 친구가 얘기해. 아, 좋아. 기분 좋아.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뒤통수 때리면서 뭐라 그랬어? 왜 이 새끼야? 왜 그 좋은데? 이러겠죠. 그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That I met you here. 당신을 여기서 보게 되어서 이거는 확 줄일 수 있네. 그렇죠? 확 줄일 수 있죠. 저는 기쁩니다. I'm glad. 너를 만나서 to meet you here. 그렇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용법. 뭐뭐 해서로 바꿔 쓸 수 있죠? 있습니까? 뭔가 슬슬 좀 연결이 되지 않냐? 그동안 이렇게 막 조각조각 되어 있던 게 막 뭐 이 문장 갖고 저 문장 만들고 막 연결되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렇죠. 서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은 뜻을 표현할 수 있는데 문장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였어. 똑같은 뜻인데. 그렇죠. 한 문장만 알면 되는 거지. 쓸데없이 여러 개 갈 수 있는 거지. 어차피 한 문장만 팔 건데 나는. 오케이. 그래서 나는 현재 믿는다. I believe. 내가 현재 할 수 있다고. That I can fly. 그러니까 그랬더니 I don't think that you can fly. 그렇죠. 난 네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네.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언제 생각한다? I think that you will need this. 네가 언제 그게 필요할 거라고? 미래에 이것이 필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죠. 말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트릭스를 깔아주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5형식 문장 원테이 투드 테레이 투드 봤고요. 그 다음에 겁 만드는 댓 봤는데 주의사항은 이제 시제일치 사기 치려고 이제 선생님 눈 뻘겋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영어 선생님 막 저 모여갖고 막 회의하겠죠. 영어 선생님끼리 모여갖고 막 회의하면서 막 문제 이렇게 내자 막 이러면서 막 아, 이 새끼들 분명히 다 틀릴 거야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아마 꼬박꼬박 막 먹으면서 기분 나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 얘들 시험대 전부 꽃갈 마크를 다 주겠어. 전부 체크 표시 다 해버리겠어. 그러면 당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무찔러야죠. 준비됐습니까? 워리어들? 아이돌 워리어 펜슬 워리어
저는 컴퓨터 사인펜 워리어. 자, 그 다음 문 보겠습니다. 아래 문구 베켜라. 어쩌고저쩌고 이건 무시하시고요. 저는 무시입니다. It's not hard. It's not hard work. It's working hard. 오케이. 그것은 뭐가 힘 어떤 뭐, 여기에 work가 여러 가지 뜻이 이 문장은 work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hard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work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hard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거 말장난친 겁니다. 이거 그렇지. 영어 우리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해석해봤죠. 그게 뭐 어쨌다고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아 이거 참 재밌는 말이네. 영어를 쓰는 사람이 이게 재밌는 말이라고 느껴요. 여러분들 다 느끼는 거죠. 있는 순간 벌써 아하 이거 재밌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s not hard work가 있는데 여기 hard의 뜻은 뭐예요? 어려움. 그렇죠. 그럼 D로 시작하는 같은 말. Different 다른? Different. 맨날 그래 맨날. 이제 안 그럴 때도 됐어. Difficult. 그 다음에 여기에 work의 뜻은? 일이죠 당연히. 그렇죠. is 뒤에 일하다가 또 오겠습니까? 일이죠. 어? 어? 뭐가? 아 지금 드립친 거야? 뭐니에요 이런다. 일, 작업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t's working hard 라고 했는데 이 work의 뜻은 당연히 ing 붙였으니까 동사에 붙였겠죠. 뭐? 일하다죠 이거. 일하다. 그러니까 이 hard의 뜻은 열심히 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not hard work.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색 칠해놨어. 그렇죠. 뭐뭐 하다인데 일하. 그래서 여기 제목을 써줘야 되겠죠. 이 문법의 제목은 뭐? 동명사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다가 뭐 되는 경우 뭐뭐 하는 것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붙여서 to 붙여서 ing 붙여서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되는 동명사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되시고 왔냐. 홈워크 할까요? 홈워크. Homework is not hard work. Homework is working hard. 그렇죠? 맞잖아. 그렇지? 아니면 뭐 테스트 할까? 테스트? 테스트. 뭐? 더 테스트. 그래서 미드텀 테스트 하면 되는 미드텀 exam. Midterm exam is not hard work. Midterm exam is working hard. 그런 거죠. 됐습니까? English 하면 되죠. English. 그렇죠? English is not hard work. English is working hard. 됐습니까?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영어는. 영어는 힘든 일이 아니야. 노력해야 되는 것일 뿐이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알겠다? 농포자가. 농포자 될 거고, 수포자 곧 될 거고, 뭐. 뭐 할래, 그러면? 뭐 먹고 살래? 수학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형 같은 경우. 오케이. Oka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our best.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네. 이러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일은 뭐 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궁금한 점 1번. 여기에 이거 to work 또는 얘 to do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거. 이 대답 듣고 싶고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질문. To work 됩니까? 안 됩니까? 네. It's to work hard.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당연히 되죠. 그러면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do our best.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왜 됩니까? 얘는 왜 is to work가 왜 됩니까? It is to work가 왜 됩니까? 이게 뭐로 사용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뭐로 사용됐기 때문에 보고로 사용됐기 때문에 뜻으로 얘기하면 뭐? 것이다 됐으니까 되죠. 그러면 얘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똑같이 보호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보호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딱 봤는데 뭐 ing에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ing에다 밑을 꺼놓고 여기 to do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셔가지고 있는 거 고르셔야겠어. 그럼 뭐일 때만 중요하면 돼? 동사의 뭐일 때만? 그렇죠. 동사의 목적어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가 무슨 동사냐? 어? Want family에 있느냐? Enjoy family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enjoy family에 있는 애인데 만약에 I enjoy 뭐 jumping ropes 이런 말이 있어. 나는 뭐 줄넘기 하는 걸 즐긴단 말이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가 그 밑에 문장 2번 보기에는 I like jumping rope가 있어. 그럼 like는 jumping rope가 오든지 I like to jump rope가 오든지 상관없잖아, like니까. 그렇죠? 하지만 enjoy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뭐 I enjoy to jump rope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또 3번 보기 My hobby is jumping rope. 내 취미는 줄넘기 하는 것이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My hobby is to jump rope는 그것도 서로 바꿔 쓸 수 있죠. 기인이나 취지마. 그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뻔한 거. 뭐 구분하기. 이 ing 형태는 짜증나게 동명사 말고 뭐이기도 해? 그렇죠. 현재 분사이기도 하죠.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말 짜증난다. 뭐가 무슨 뜻이 뭐된 거,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그렇죠. 중인이란 뜻인 거. 무슨 시대인 거, 어떤 시대인 거. 그니까, running machine이란 말에서 running machine. running machine. 그렇죠. 러닝 머신은 어떤 씨야? 이름 씨야?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어우 모르는데요. 한번 갈 수도 안 해요. 예, 러닝 머신. 그렇죠. 이게 막 뛰고 있어. 그렇죠. 막 뛰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러닝 머신. 그렇죠. 그렇죠.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짐 같은 데 갔을 때 짐이 어딘지 알죠? 짐 같은 데 가시는 러닝 머신은 자 얘는 왜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이 얘가 뭐다? 현재 문사다 동명사다? 동명사라고 한 거죠. 말이 되지 그 말이 별로 이거 하여튼 거짓한 말 거 달리 왜 러닝은 그러면 현재 문사야? 얘는 뭐하고 똑같기 때문에 머신 for 러닝 뭐 하는 것을 위한 달리 는 것을 위한 기계, 달리는 것을, 달리는 행동을 저런 사람들이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란 뜻이니까. 자, 이 폰을 보고 뭐라고 해요?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하나씩 오고 싶은 경우에 뭐로 바꿔야 된다? 동명사.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이지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월요일, 아, 뭐, 일요일 날 저녁 때 하는 예능 프로 뭐? 러닝맨이죠. 단수로 썼지만, 러닝맨. 그렇죠. 어떤 뜻이야? 어떤 사람? 달리고 있는 사람. 어떤 식이 어떤 식.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my, 뭐, 재미없는, 이런 사람은 잘 없겠지만, my hobby is running과, 그 다음에, my brother is running은 전혀 다른 뜻이죠. 그렇죠? my hobby is running의 뜻은 당연히 내 취미는 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죠? 동명사죠. 그렇죠? 하지만, my brother is running은 나의 형제는 알고 봤더니 달리기였다. 아니죠. 달리는 중이다. 이거 어떤 시가 하나씩 된 현재 문서란 말이에요. 이거 구분하는 거. 그렇죠? 이번에 이거 현재 문서와 동명사 구분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먼저 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 원형의 ing 형태를 붙인 건데 우연하게 현재 문서랑 생긴 게 똑같고 그 다음에 뜻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 다음에 기능은 자, 뭐 기능이라고 해서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긴 한데 들어는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 주어, 보어, 목적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자 의미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t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it이 하는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 I like it. 난 그게 좋아. I enjoy it. 난 그걸 즐겨. 목적어죠. It is my hobby. 주어죠. 그렇죠. 주어죠. My hobby is it. 내 취미는 그 것이다. 보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중에서 뭐의 목적어까지도 됩니까? 동사의 목적어는 물론이고 동명사는 투부정사와 달리 뭐의 목적어까지 됩니까?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가능하죠.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은 절대로 전치사의 목적어는 될 수가 없었죠. 그렇죠. How about to meet at 5? 안 되죠. How about meeting at 5 였죠. 5시 만나는 건 어때? 전치사의 목적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동명사는. 그 다음에 의외로 이거 잘 모르는 거고요. 가끔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명사 만들기. ing 붙이기죠. 뭐 일반적으로 ing 붙이면 된다. watch watching. 그 다음에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한다. make making.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컴에다 ing 붙일 때 첫 번째 실수 이렇게 쓰는 애들 무지하게 많더군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를 안 빼고 ing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하지만 정작 얘는 생긴 게 이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make, making 되고요. E로 끝나면 E 빼고 ING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E로 끝나는 게 하나 더 있죠. E는 E인데 그냥 E가 아니고 뭐로 끝나는 경우? IE로 끝나는 경우, IE. 거짓말 하다, lie. 거짓말 하는 건 lying. 뭐, dying, 알죠, dying. 맞습니까? 근데 die의 ing 형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있어. 어떻게 했겠어? die죠, 이것도 die. 그렇죠?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보여준 적이 있죠. 구경시켜줬죠. 한번 딱 한번 구경시켜줬죠. 그렇죠? She is. 뭐 쓰는 거야? 뭔가? 그렇지. She's dying. She's dying my hair. She's dying my.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셨을 때 She's dying my hair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 안 나지? 그 머리 말린 머리 발랑을 죽인다. 드라이? 드라이의 ING형 드라잉 한 번. 아, 염색. 그렇죠. 그녀는 염색한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의 뜻은 염색하다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뜻은 죽다죠. 근데 얘들 둘이 무슨 형태가 똑같다? ING 형태가 똑같아지는 거죠. 얘는 왜 욕가라고 되냐?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붙이다 보니. 얘는 IE라서 IE를 Y를 고치고 ING 붙이다 보니. 똑같이 생기게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모어틱스. 모어틱스 간 다음에 CF로 갈게요. 자, 그래서 반갑죠, 이거? 그쵸? 인조이라는 뚜껑 딱 열었더니 안에서 누가 하이, 피니쉬, 마인드, 스탑, 인조이 이러면서 빠진 것들을 이제 불러 배틀 하면 되겠다, 그치? 기브 와! 그렇죠, 기브 업 두잉. 또! 프랙티스 두잉. 와우, 천재. 뭐? 또! 어보이드. 어보이드 두잉. 와우, 또! 인조이 있고요. 인조이 피니쉬, 마인드, 스탑 있고. 어? 프랙티스 여기 있어. 프랙티스 두잉이라고. 킵 두잉. 그렇지. 어보이드 했어요. 어보이드 했잖아, 이거. 어보이드 두잉. 인조이 저기 있었잖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막차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데이트하기 싫은데 나가는 상황이었죠. 뭔가 죽을 것 같은 냄새를 풍기고, 뭔가 침이 맞으면 막 피부가 상면해집니다. 그렇죠? 하면서 막 피부도 막 걸리고 죽을 것 같고. 뭔가 그래서 제일 먼저. 얘야, 얘가 돈은 많단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consider meeting. 그렇죠. 누가 고려해보다. 아, 만나볼까? consider meeting. consider meeting. 많이 적었어. 그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빠 침을 모아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Practice meeting. 아, 이거 좀 버티는 거, 이제 좀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양말 코에 끼고 막. Practice meeting. 만나는 연습을 하죠. 그렇죠?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향기로워졌어. 그렇죠?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네. 어? 뭐, 그럼 니들 마음대로 지어내도 상관없어. 순서는 뭐. 나도 말할 때마다 바뀌어. 어,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맨날 바뀌어요, 그냥. 즐기게 되었어. 그렇습니까? 즐기게 되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있는데 걔에 대한 소문이 좋을 리가 없잖아, 그치? 친구들이야 이렇게 만난다며. 어? 어떻게 된 일이야? 일단 발뺌해야죠. deny meeting. deny 뭐하다? 부인하다. 지금 저기 503 말고 75로 바뀌었던 그 아저씨 받았던데. 어? MBC
MBC가 열심히 디나이 테이킹 브라이드 하다가 지금 빵에 가셨잖아. 계속 궁인하다가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했는데요, 이러다가. 궁인하다가. 만났어. 자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숨어서 이렇게 증거를 잡으려고 사진 찍으려고 막 하는 것 같아. 파파라시잖아. 그럼 만나는 것을 뭐 해야 되겠어? 만나는 시간을 미뤄야 되겠지. 미루다. 좀 어려울 텐데. 포스트폰 또는 푸드업. 아참 푸드업이 아니라 푸드업. 포스트폰 푸드업. 잘 얘기 안 했어. 시간을 미루다. 어떤 약속을 미루다.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포스트폰 미팅. 푸드업 미팅. 미루다. 푸드업 미팅. 포스트폰 미팅. 미루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꾸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막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포기해. 만남이 점점 어떻게 해? 난 너를 만나는 것이 점점 꺼려지겠지. 마인드 미팅 하게 되겠죠. 마인드 미팅 안 했고. 아참 얘를 끼워넣기가 좀 힘드네. 즐기니까 만남을 이어가겠죠. Keep doing. 계속 뭐뭐하다. Keep doing. 그 다음에 일단 꺼려집니다. 자꾸 친구들이 막 몸도 안 좋아지고 뭔가 이제 우리 안 되겠다. 그렇죠. Give up meeting. 만남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헤어져. Finish meeting.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하면 그렇죠. Practice랑 다음에 인조이는 진짜 많이 나오고요. 인조이 나오면 쉽게 낸 거고요. Keep 다음에 Mind, Give up, Finish 이런 것들.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2학년, 3학년 된 아니 3학년 되면 알아야 될 것들 어차피 알아야 될 것들 자꾸 봐두면 좋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되는 친구들 반대파죠? 여기에 제국군이었으면 이제 그렇죠? 반란군들이죠. 그러니까 want to do 그렇죠? 그 다음에 hope to do 아이고 아이고 좋다. expect 기억나는 거야. expect to do expect 뭐하다였어? expect 기대하다 또 잠깐만 저기 너 expect 했으니까 뭐? hope 있고 wish to do 있고 또 plan to do 있고 뒤로 시작하는 거 네, deny doing. decide to do.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decide to do. order? order는 요 형태를, order A to do인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order A to do. order는 여기 잘안 넣어요. order A to do로 쓰이기 때문에. encourage A to do. 여기 공부 좀 하는데. 뭐, encourage. 여기 to 전문가, doing 전문가네요. 넌 어느 전문가 할래? 넌둘다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네. 너무 쉽습니까? 자, 그래서 둘다 좋아하는 애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좋아하는 거두개 있죠. like, 그 다음에 더 좋아하면 love. 그래서 love의 반대말이 질투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게 해줘. hate. 그 다음에 시작하는 놈 있죠. start랑 그 다음에 begin. 그랬더니 중간에 있는 누가 continue가 나도 하게 해줘. 근데 continue의 뜻은 Keep하고 똑같지만 keep doing, continue, 뭐 to do, continue to do 똑같습니다.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죠. 근데 keep은 doing만, continue는 to do doing 모두 가질 수 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몇 박스 열었지? 세 박스 열었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 그렇죠. try죠. try. 그렇죠. forget. 그다음에 remember.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뜻이 다른 거 노력하다 to try to do 땀뻘뻘 try doing 한번 해볼까? 좋습니다. forget to do 아 맞다 죽었다 나 이제 아빠한테 말해 죽었다 그렇죠 forget to 엄마가 전화를 야 10분 뒤에 밥 해놔라 forget to 했어 안 했어 밥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안 했죠 forget to do는 언제 해야 할 일을 까먹는 거다 미래 해야 할 일을 까먹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까? Forget doing은 뭐 걸린 할매? 치매 걸린 할매? 내가 널 만났던가?
언제 forget doing, 언제 일을 까먹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을 까먹다. 됐습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remember to do,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있다. remember doing, 과거에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당부할 때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be sure to do. 정답이죠? 됐습니까? 이 달려져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톡을 다 됐습니다. 그 얘기 나와 있네요. I enjoy dancing. 그다음에 to do만 좋아하는 거. Want to wish hope. 아 choose 빠르니까 choose도 시험 문제에 공감합니다. Choose to do. Choose to do는 뭐하고 뜻이 똑같습니까? Decide to do.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뭐뭐 하기를 선택하다. Decide to do. Choose to do. Choose의 3단 변신 정도는 진짜 개껌이죠, 그쵸? Choose의 3단 변신? Choose, choose, choose. 그쵸, choose, chosen. 오, choose, choose. Choose, choose. Choose, choose. Choose, 어떻게 쓰냐고? Choose, choose, choose. Okay. 나중에 다시 스스로 찾아보시고 그런 거 아니면? 그 다음에 아 맞다 여기 참 이렇게 또 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탑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돼. 오케이, 스탑은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 I stop 시제 과거형이면 P 한 번 더 쓰는 거 알죠? I started to see the ad. advertisement에 드린 말 광고. I started to see the ad. 그다음에 I stopped. 당연히 여기 이제 seeing 쓰겠죠? Seeing the ad.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던가요? 기억이 안 나실 거? 오케이. 스탑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스탑. 알겠습니까? 뭐를 멈추다, 이동을 멈추다, 난 멈추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막 하는 짓을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다가 멈추고 잘 자잖아요. 그렇죠? 잠깐 쉬다 합시다. 이런 거. 그렇죠? 수업하는 것을 멈춥시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스탑의 뜻이 이동을 멈추다 하고 어떤 행동을 멈추다라는 뜻이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어떤 행동하는 것을 멈추다일 때는 타동사로 쓰이는 거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스탑은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러니까 stop은 enjoy처럼 목적으로서는 뭐만 가질 수 있다? 동명으로만을 가질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형태일 때는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면 이 이동을 멈추는 거야? 뭐뭐 하는 것을 멈추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뭐 광고를 쳐다보는 것을 멈추었다. 난 광고를 보다가 그만 보았다. 이 말이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근데 stop은 내가 try랑 같이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try나 remember forget이랑 얘를 같이 설명 안 해요. 꼭 걔들하고 공통점 두 가지 뜻이 있는 건 공통적이잖아. try도 두 개, remember 두 개, 뭐 forget 두 개인데 얘도 어째 내가 두 개 얘기했다 어디 가다가 멈추다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가 있는데 얘는 왜 그 통 안에 못 있느냐? 왜 못 있다? 코너 있게 했을 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내가 뭐 했대요? 어? 잠깐 말이야. To see the a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나는 광고를 보기 위해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으로 온 게 아니라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됐습니까? 뭐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아니야. 나머지 애들 try나 remember forget은 전부 다 목적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는 거야. 난 까먹었습니다. 무엇을 그녀를 만나야 하는 것을. 난 까먹었습니다. 그녀를 만났던 것을. 난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try to do 같은 경우 있죠. try to 예를 들어서 I try to remember it 하면 얘를 그렇죠. 이거 to 부정사 요거 밑줄 꺼놓고 이 to 부정사 요 부분 묻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런 애들이 무지하게 많냐. 이거 부사제공법이라고 그래. 아유, 이거 왜 부사제공법이라고 하냐?
해서 가면 나는 뭐 했다? 노력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아, 왜 노력했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다. 무슨 조건이구나. 땡 탈락! 네, 무슨 조건법? What에 대한 대답이야. 난 노력했습니다. 무엇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이거 물어보면, 야, 무슨 조건법 아니야, 이거. 무슨 조건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해석에서만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try, remember, forget은 같이 가르치고, try, 통 열어봤더니, 스탑은 거기 없는 거야. 무슨 두 개 있지만. 왜 멈췄니? 왜 받아 멈췄어? to see, ad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공선 조건법. 됐습니까? 헤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F 갑니다. CF 찍는 거 아니고요. 현재 분사 똑같이 생긴 새는 뭐지만 ing지만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뭐뭐 하는 중인 그래서 뭐뭐 하는 이란 뜻으로 형용사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래서 러닝맨을 얘기하는 러닝맨. My sister is listening to music. 나의 시스터는 음악 감상이다. 아니죠. 됐습니까? 음악을 듣는 중이다. There is a sleeping giant. 뭐가 있다? 자고 있는 거인이 있다. 여기 이 대어하고 이 대어는 다른 거 아시죠? 그쵸? 얘는 대어는 아무 뜻 없이 지금부터 몰락할 거다. 있다 갈 끼다. 맞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웨어에 대한 대답을 왔고. 아무 뜻 없는 유도 부사를 합니다. 그냥 아무 뜻 없는 거다, 얘는. Okay.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내 취미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지. 취미가 막 음악을 듣고 있죠. 그렇죠? 친구인데 이름이 뭐다? 그렇죠. 친구인데 이름이 합의일 수 있잖아. 그렇죠? 안 틀렸네, 이 문장. 그렇죠? 친구인데 이름이 합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됐습니까? 나의 친구인데 이름이 합의라서. 됐습니까? 뭐 쓸데없는 농담 해봤고요. 재미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네? 네, 고유명사는 뭐 사람 이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나의 합이라는 친구가 음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문사이겠지만 얘는 취미죠. 취미. 취미가 음악을 듣고 있을 수는 없죠. 내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고유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가만 보니까 this motto, 아, 그 옆에 뭐 빠트린 거 없죠? 그 다음에 this motto mean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our best. We thought that our classmate should bring all us together. Bring A together가 뭐였는데 뭘 것 같아? Bring A together가 뭐예요? Bring A together. 그렇죠. 함께 딱 단합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A를 단합시키다. Bring A together. 그러니까 I think that our school life will be easier and happier with this motto. 그렇죠. 위에다 뭐라 쓸래? 여기다 제목 빠져 있는데 왜 니네 책은 제목에 빠져 있죠? 제목은 뭐다? 제목은 뭐다? 되시죠 또. 그렇죠? 겉만들에 대한 대해서 그죠? 그래서 다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does it mean? 그게 뭔 뜻이고? What does it mean? So, it mean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our best.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는 방금 봤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doing our best 하는 것이다. 무슨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대신에다가 괄호 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What does it mean? 된다는 얘기는 얘는 당연히 뭐? 생략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We thought that, we thought that, our, 얘도 마찬가지 생각하죠. Our club should bring us, 우리는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럽, 클래스 모토를 만들 때 고려사항이 뭐였다? 우리를 뭐 해줄 것? 우리를 뭐 해줄 수 있는 그 모토? Bring us together. 그렇습니까?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그런 거 있나요? 네. 그렇습니까? 불났을 때 뭉쳐있으면 살겠죠, 그쵸? 그때 다른 것도 그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생각합니다. I think what 무엇을 that our school life will be easier and happier. 뭐를 가지고서 with this motto 이 motto와 함께라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 대시고 that 뒤에 누가 뭐 한다는데 누가 뭐 한다라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겁 만드는 거 아까 똑같이 되어있죠. 이시하는 역할한다. 절이란 누가 뭐 한다인데 그것이 명사절은 뭐 명사의 자리에 오는 것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that he wrote this letter is certain. certain이 뭔 뜻일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하니죠. 그래서 그가 이 열쇠를 썼다라는 그 사실은 어떻다? 확실하다. 이게 생략할 수 없죠. 왜? 주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만이고요. 그 다음 내 의견 이런 말이 나왔죠. 내 의견, 내 취미 이런 거 나오면 내 의견은 뭐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의견은 my opinion is that I am all for school uniforms. 네, 여기에 for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네, 뭐뭐에 찬성하는 이죠. 그러니까 for가 뭐뭐에 찬성하는 뜻이 있습니다. I'm all for you. 난 너한테 완전 찬성. 그렇습니까? 난 네 의견 완전 좋아. I'm all for you. 그러면 이때 반대말은 우리말로는 반대하는 이죠. 뭐예요? against죠. 그렇습니까? I'm against you. 난 반대세. 네 의견에 반대. I'm against you. I disagree you. I disagree with you. I'm for you. I'm against you. 됐습니까? 그럼 I know that he is your brother. 나는 알고 있죠. That he is your brother. 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목적절을 이루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좀 이따 문제 낼 거면서 이 새끼들 뭐의 일치 언제 생각한다? 현재 생각한다. 언제 진실을 말하는 중이라고? 현재 진행적으로 그가 지금 그가 진실을 말하는 중이라고 생각해. 동명사 현재분사 하는 중 하는 것 그렇죠. 하는 중이 현재분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저도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걸 되돌아보면 이런 게 제일 짜증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일 짜증나. 이거 외우라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돼. 1단계, 일단 얘가 뭔 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Realize, 뭐 하다? 깨닫다죠. 현실을 직시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뜻은 다 알죠. 그러면 얘들을 넣어서 지금 대절을 얘들이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대절이란 얘기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생각한다. 누가 뭐뭐 한다고 묻는다. 누가 뭐뭐 한다는 사실을 깨닫다. 누가 뭐뭐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말한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들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I heard that the news is true. 그렇죠? He said that the news was true. It meant that you are ugly. 그쵸? 그니까? 그래서 It means that you are ugly. 그니까? 그 다음, 그래서, so my friend가 뭐 했다? My friend realized that he is ugly. 그니까? I need more. 할거 같은데,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제일치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됐습니까? 알았어. 대충 하면 됐다. 알겠습니다. 자, 갈릴레오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죠. 지구가 언제 어떻다고? 현재 내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죠. 내가 언제 배고프다고?
그렇죠. 이 문장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여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여기는 현재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이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위에 문장은 말이 제일 강해요. 그렇죠? 왜? 말했던 건 언더지만 이건 뭐야? 팩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제일치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시제일치의 예외라 그러죠. 시제일치의 예외. 됐습니다. 자, 시제일치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 사람이 과거에 한 말이라도 그 한 말이 뭐일 때는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일 때는 현재에도 뭐일 때 팩트일 때. 그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야. There are 24 hours in a day. There was가 아니고, there were가 아니고, there are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무슨 라면에 뭐 넣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 if 라면이라고 외우면 안 돼. if가 인지 아닌지 된단 말이야. 만약 라면에, 그러면, 만약 라면이면 이것도 있지만, 이거에다가 얘를 합친 뭐도 해당되는 거야, 이거? 언레스가 뭔 뜻이었지? 만약 아니라면이죠, 이거. 만약 라면과 만약 아니라면 라면에는 뭘 넣으면 안 돼? 스프는 넣으시고요. 위에는 넣으면 안 되죠. 이게 시제일치의 두 번째예요. 됐습니까? If it will rain tomorrow. 안 되는 말이에요. If it rains tomorrow.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자, 만약 라면은 좀 쉬워. 종류가 몇 개밖에 없어. If하고 unless밖에 없어. 근데 이 녀석은 좀 When에 대한 대답은 좀 종류가 많았죠. 그렇죠? 누가 뭐뭐 할 때 when, 누가 뭐뭐 하기 전에, 누가 뭐뭐 하기 전에 before. 왜 또 어복하지? before 뭐뭐 한 다음에 then 하지. after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됐습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 이걸 보고 지금 뭐라 그래? 시간의 부사절에 이끄는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시제일치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죠. 세 번째 경우 됐습니다. 시제일치에 대해서 유의해라.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방금 스타트 누른 것 같습니다. 뭐? 아니야. 쇼 AB는 뭐 기브 AB도 마찬가지고요. 다 사용식 연속은 전부 다 3형식인 쇼. 뭐 이 경우에 쇼 같은 게 이걸 쓰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갑자기 선생님 노래 틀어주는 문법 기억납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에게 그것을 주다, 나한테 그것을 주다, give me i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인? what에 대한 대답인 걸 무슨 목적어 라고. 문법적인 명칭은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사형식과 삼형식이 다 되지만, 그렇죠? 얘가 뭐로 바뀌었을 때 it이나 뭐 them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뭐 give it to me 하라고 했죠. 됐습니까? 자꾸 또 쓸데없는 짓 한다 저거. 초딩머리고 또 시기가 오고 있어. 또 그때가 오고 있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것들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So I plan to show Tito it in the corner. 안 된다. 그렇습니까? 읽기도 힘들죠. I plan to show Tito it. 도대체 뭐야? 됐습니까? 이때는 반드시 show it to Tito. show it for Tito 아닙니다. 전시사 문제 비워놓고 뭐 들어가니. 많이 만나봤죠, 지금까지. 됐습니까? show니까 to 쓰겠죠. 구석탱이에서 in the corner. 또 겉 만드는데 괄호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didn't know that. my gonna cause. 그 다음에 뭐? didn't know 하고, would 하고, 뭐? 시제일치. 여기다 살포시 눈치 못 채게 위라고 딱 써놓고 들어와 들어와 속아봐 이러고 있습니다. 쌤들이 됐습니까? 누가 받아야 맡기는 언제 미래야 이거? 편지 쓰는 시점에 cause trouble 했어 안 했어?
어? 아, 코드 트러블 안 했는데 사과 편지 씁니까? 그러니까 언제 미래라서, 과거의 미래라서 현재 입장에서는 얘도 과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자, 일단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며칠 전에 책을 발견했는데, 야, 너 그거 못 빌려가. 그래서 자, 지금 이 부분, 너 그거 못 빌려간다고 말해서, 이 부분도 있죠, 참. 아까, 뭐, sincere 하지 않은 이유가 되는, 되는 부분 있죠. 아까 전에, 첫 번째, 이 편지가 sincere 하지 않다. 고쳤어야 할 부분, 첫 번째, 아빠가, 뭐, 편지 쓰라고 시켰어요. 두 번째, 뭐, 여기 지금, 요 부분 있죠. But you said I could not check out that big green book, so I plan to show it to Tickton in the corner. 이 부분 있죠. 그쵸? 이 부분, 누구 탓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 탓하고 있죠. 네가 못 빌려간다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sincere 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맞는 것을 고르세요. 고쳐도 안 고쳐도 될 부분인 걸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무슨 문제? 영어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My dad said,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가볼까요? My dad said, it was my fault. 그렇죠. My fault. 잠깐만. My fault. Because I brought the iguana to the library. But I think you scared my iguana first because you screamed people ran everywhere. Screamed죠. S-C-R-E-A-M-E-D and people ran everywhere.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Tito didn't scare anyone first. 됐습니까? 잠깐 선생님이 정신 좀 차리고요. My dad said, said하고 이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My dad said it was my fault.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죠. It was my fault because I brought the iguana to the library. But I think you scared my iguana first. But I think하고 you 사이에 일어난 일도 얘기하면 되겠죠. I think you scared. 그 다음에 think의 형태와 scared의 형태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Because you screamed and people ran everywhere. 여기에 screamed, 이거 시험 뭐 지겹지만 지금은 옳게 써있는 문장이라서 여러분들 눈에 안 띕니다. 근데 이거 어느 거 하나를 시제를 살짝 바꿔놓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you scream my, you scare my 이런 것인지 아니면 you scared my iguana first because you scream and people ran everywhere.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살짝 잘못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 나쁜 놈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쁜 놈들 때려잡으러 가야죠. 좀 이따가 30일 뒤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ito didn't scare anyone first. 여기에 any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왜 someone이 아니고 왜 any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도 좀 더 가보겠습니다. also부터 가볼까요? also I didn't quite understand the no animal sign on the gate. On the gate에 있는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난지, 이거 뭔 일이 일어난지, sign과 on the gate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난지. I didn't quite understand the no animals sign on the gate. Okay, 그래서 계속해서 to me it meant 발음은 it meant I shouldn't bring big animals like dogs. Okay, meant하고 I 사이에 일어난 일과 그 다음에 like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to me it meant.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도 처음 해야죠. 짧아서 잘 안 보이네. Also I didn't quite understand the no animal sign on the gate. To me, it meant I shouldn't bring any animals like dogs. Okay, 그럼 왜 백팩에?
그렇습니까? 그런 줄 알았다면 왜 백팩이 그랬을까? 계속 가볼까요? There was a picture of a dog on the on the on the sign. There was a picture of a dog on the sign. 볼까요? I didn't know iguanas were not welcome. Welcome, we're not welcome in the library. Okay, 여기에 welcome을 A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을 해야 되겠죠. I didn't know iguanas were not welcome. 그렇죠. 허용되지 않는 거잖아, 그치. 여기, 물론 뭐, 내용은 환영받지 않는다지만, 여기에 이거, 얘를 허용되지 않는다로 해도 뭐, 같은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please. Please, 그렇죠. Put up a better sign for kids like me. A better sign for kids like me. Like me. Me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Anyway, will you accept my apology? A-C-C-E-P-T. 그 다음에 I never, I won't. I, 손가락 꼬라야죠. I. I promise I want to bring Tito to the library again. Promise하고 I want 사이로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 파. Oh, my dad said, I said, 아빠가 말도 안 줘. 그 일이 my fault라고. 때문에 니가 잘못했네. 뭔 fault다. 왜? 내가 뭘 잘못했대. 그런데 아빠가 왜? Because I brought the one to the library.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물고 하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또 뭐하고 이 부분부터 이제 또 고쳐야 될 부분이죠. 신시하지 않다고 지적받은 부분이죠. But I think you squared. 네가 뭐 했었다? 언제 그랬어? 왜? 네가 뭐지? 여기에 you는 누구예요? Mr. You. 그렇죠. Mr. You 당신이 screamed. 뭐 했어? And people. 그 소리 듣고 뭐 했어요? Ran everywhere. 여기 여기 막 뛰어다니고. 와, 뭔데 뭔데? 뭐? Tito didn't scare anyone first. 그러니까 지금 지 입장이죠. 그렇죠. Tito는 뭐 scare 하지 않았죠. 여기에 scare는 첫 번째 여성이죠. Scare의 뜻이 뭡니까? 감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서. 자, 첫 번째 핑계도 첫 번째 핑계로 네가 소리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가 먼저 소리를 쫙 질러가지고 누가 놀랐대. 자, 티토가 당신을 놀라게 했다. 당신이 티토를 놀라게 했다. 당신이 티토를 놀라게 했다.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다 동작한 사람은 뭐 했다? 막.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워가 티토 같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서! 아, 두 번째 뭐 탓하고 있어요? 그렇죠. No animal sign.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또한 나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나는 사인은 사인, 노에너만 사인은 노에너만 어떤 언더 개인. 개는 이렇게 있는데 개는 위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있단 말이야. 어떤 이걸 보고 밑에 묘사가 나오는데 모습은 보통 이렇게 뭐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이렇게 쫙 붙고 거기에 뭐가 있어? 그렇죠. 개가 있는 그런 사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한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누구한테는 나한테는 그 간판은 의미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뭐 내가 데리고 가면 안 돼. 뭐 큰 동물이지. 어떤 개 같은 큰 동물 데리고 가면 개 같은 걸 데리고 가면 이 개 같은 걸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개를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고 오해한 이유죠. 뭐 했기 때문에 there was a picture. 픽처가 있었기 때문에. 뭐를 찍은? 어머나 어디에? On the sign. 그러니까 표지판에는 there was a picture of the on the sign. I didn't know. 나는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몰랐죠. 그렇죠? Iguana were not welcome. 뭐 받지 못, Iguana가 뭐 받지 못한다? 그냥 받지 못한다. 어디서는? In the library. 이 귀여운 애를 왜? 이렇게 귀여운데 우리 집토 이게 귀여운데 왜 화내가 안 해주는 거야? 됐습니다. 그니까 흥미를 귀여운데 그렇죠? 그니까
웨이즈 푸다. 푸다 뭐 하나? 걸다. 걸다 걸치 하나. 됐습니까? 오케이. 뭐를 걸어? 더 나은 간판 편집하는 물 위한 단어. 그렇죠. 애들 위한. 애들은 애들인데 어떤 애들? 나 같은 애들. 됐습니다. Anyway. 어쨌든 잠깐 여기 다 고쳐야 되지 지금. 그렇죠. 여기 다 뜯어내 다 했어. 그다음에 여기도 다 쓰레고가 했어. 남은 게 없네요. 그렇습니까? 이런 거는 왜 남 탓하고 있죠? 남 탓.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또 간판 탓하고 있죠. 누가 편집한 간판을 했죠. 그래도 갑자기 뭐해?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또 뭐 어퍼너진 레를 쓸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will you accept 뭐 해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약속한다? 언제 안 하겠다고? 언제? 당신 안 되면 더 약속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질문에 대한 대답. My dad said that. 됐습니까? 대시도 당연히 뻔한 겁니다. 법만 주는데 생각했죠. 이제 대한 얘기. What was your fault?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뭐 대신 왔다? That my iguana caused trouble in the library. 대신 왔죠. 내 이구아나가 뭐 했던 것 라이브러리에서 코스든 라이브러리 했던 게 my fault다. 그래서 it은 요 부분 대신 왔죠. 그러니까 my iguana caused trouble in the library was my fault. 그러니까 티토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왜? Because I brought iguana. 뭐 제공이라 그래? 이거는 뭐 제공? 원인 제공. 그렇죠. 원인 제공이란 너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부터. 근데 내 생각에는 누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아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고 누가 원인 제공자가 누가 원인 제공자. 그래서 But I think that 시제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언제 생각하고 있어? 현재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누가 언제 네가 과거에 먼저 당연히 과거에 그냥 과거에 먼저 했다. 왜? 네가 언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소리를 들었 현재 과거 과거 사람들이 언제 뛰어다녔어? 아니, 과거에 뛰어다녔어. 누가? 티토가 언제 겁을 안 줬어? 당연히 과거에 겁을 안 줬어. 형태, 얘들의 형태. 누가? 디딤스케일드는 아닙니다. 누가? 디딤스케일, 디딤스케일, 원래 원형이죠. 진짜 치사스러워, 이렇게 사탕이면 되는 거. 와, 누가? 스케일드는 많이 봤잖아, 애들. 그렇죠. I am scared. Are you scared? 할 때 봤어. 스케일드 보면 반가 인사하면 굉장히 시작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스케어리고 반갑다 이런 얘기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애인데 그렇습니까? 여기 스케어리 쓰면 티토 wasn't 이것을 뭐 문장의 내용과는 틀려지지만 그러니까 겁을 주지 않았다. 여기 애니에 대한 얘기 왜 하필이면 썸이 아니고 애니야? 나랭이 나랭이는 뭐로 바꿀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노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지? 티토 was scared. 티토 scared, no first. 얘가 이리로 들어가야지. 티토 scared no one first. 티토 scared no one first. 누구도 티토 너씨 방방하는 할배처럼 앉아 있지 말고 대답 좀 해. 저 총각 설문자라는군. 와, 표도 방방 왔어? 그거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티토 scared no one first. 첫 번째 핑계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엔 무타 이렇다. 그래서 quiet에 대한 얘기. 자, quiet은 일단 꽤 제대로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나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꿔쓸 수 있는 거 뭐? pretty. 그렇습니까? 그럼 perfect 쓰고 싶어? 그러면 perfect는 어떤 시니까? perfectly. I didn't perfectly understand. I didn't quite understand. I didn't pretty understand. 난 제대로 이해 못했어. 완전히, 그러니까 얘를 넣은 건 이해하긴 이해했는데 어찌 이해는 못했다? 제대로 이해는 못했다. 뭐를 안 데려와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동물은 안 데려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당연히 뭐 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동물은 안 되는데 뭐만 안 된다고 생각했다? 큰 놈만 안 된다고 생각했죠. 큰 놈. 개 같은 큰 놈.
됐습니까? 개같이 큰 놈은 안 되고. 이거는 좀 많잖아, 귀여워. 됐습니까? 오케이, 된다고 해. 지멋대로 생각했죠. 오케이, 그래서 제대로 꽤. 그 다음에, 콰이어트,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조용하니죠. 비교해서 알아주시고, 이거 가지고 뭐. 이걸, 이쪽, 뚱키 선생님이 콰이어트 자에 콰이어트 해놓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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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냐. 됐습니까? 좀 이상한 선생님. 네, 그래서 온더게이트 뭐 전치사들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쵸. 문에 붙어 있는 표지판 sign on the g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또 전치사 나옵니다. 내게는 to me the sign meant that I shouldn't bring big animals and animals not the like dogs. 오케이. 여기 like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개 같은, 뭐와 같은. look like? 여기 갑자기 동사를 넣어? 어? look at, 갑자기, 나는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 동물들이 뭐 한다? 쳐다본다. 그렇지.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요. I shouldn't bring big animals such as dogs.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뭐,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 쉼표까지, 여기 animals 앞에 쉼표를 넣는다면 뭐, for? for example, 이걸 넣을 수도 있겠죠. I shouldn't bring big animals, for example, dogs. 그니까, such as, for example, 대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뭐 같은이죠, 이거 뭐 같은, 개 같은, like dogs.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was a picture, 또 전시 나옵니다. There was a picture of the, 어디에? on the sign. 그니까, 표지판에는 개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지금은 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하나, 뭐, 이거 CJH. 됐습니까? 환영받지 못했다. 여기 were 있습니다. Iguanas were not welcome. 그러면, 허락하다가 뭡니까? 허락하다. A로 시작하는 거. allow. 그러면 여기에 이구아나가 허락을 하는 거야? 허락 당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죠. 여기 B는 벌써 있으니까 were not allowed. I didn't know that iguanas were not allowed in the library.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Were not welcome, were not allowed in the libr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떡 붙여놓다. 수고가 뭐예요? 떡 붙여놓다. Put up. 됐습니까? Put up a better sign. A better sign for kids like me. 나 같은 얘 꿈이네요. 또 얘는 또 얘를 꾸미죠. 러시아 인형이죠. 됐습니까? 어떤 어떤 간판, 나 같은 애들 위한 간판. 됐습니까? 러시아 인형 아니죠. 까불까불 또 있는 거. 퐁당퐁당. 마르시오칸 간판. 아, 마초시카. 됐습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 아니까. 자팍박자. 됐습니까? 나 같은 애 같은, 아니, 나 같은 애 같은 애, 나 같은 애들을 위한 간판. 안만 기다려보세요. 이지요. Put up a better sign. 자, 그러면 얘 암만 길어봤자 뭐다? 이신데 여기다 이수로 바꿔서 then put it up. 알죠? 이제. 그 다음, 요거, 뭐 할 것 같아? 요거 가지고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잘 내는 시험. 그렇죠. 이렇게 통째로 꺼내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anyway는 갑자기 말 돌리고 싶을 때. 됐습니까? 어쨌든 뜻은. 어쨌든, any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말도 갑자기 뭐 제대로 뭐 정리가 안 되고 막 마무리하고 싶을 때. 됐습니까? anyway. 됐습니까? 그래서 will you? 이거 뭐 will you는 will에 대한 얘기 잠깐 하면 되겠네. 그렇죠? 사람한테 부탁하죠? can you, could you, would you? 됐습니까? would you accept? could you accept? my apology? 오케이. apologize 아니라는 거 받아들이라. Promise that I won't bring Tito to the library again. 됐습니까? 아, 참. 그렇죠. 이거 나오네. 네?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2학년인데. 오케이. 보겠습니다. I look. 그렇죠. For world to seeing you soon and telling you I'm sorry. 그럼 몇 개짜리 문장? 4개짜리 문장 5개 되고요. 헤이.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것도 여기에 있는 seeing 있죠? 요거 갖고 놀죠. 또 여기 있는 telling을 뭐 해놓고? 어떻게 바꿔놓고? tell 해놓고. 짜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되죠.
자, look forward to는 여러분들 리더스 뱅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설명하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it to는 뭐에 to다? 그렇죠. 잘 안 해요. 전치 3주죠. 아, 전치 4주인가요? 미안합니다. 막 정세가 붙여다 봅니다. 때리려고. 전치 4주죠. 그니까. 그냥 계속 가네요. 전치 4입니다. 그렇죠. I want to eat this 할 때 to가 아니고 I go to school 할 때 to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뭐래? 동명사. 됐습니까? 이걸 영어스럽게 그대로 본다. forward 어느 쪽을 향해서? 앞쪽을 향해서. 그래놓고 뭐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거야? 그럼부터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거야? where? I go to school. where do you go? 하듯이. to it이야. I look forward to it. 그러니까 난 그것을 함수 고대해. 난 그것을 무척 바래. 됐습니다. 얘 형태, 문명사 형태. 그리고 여기는 씨 얘는 거 보고 아 이거 맞게 했네. 그럼 갑자기 더 모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애가 이제 멘탈이 아 이 문장 맞다라 쪽으로 가죠. 그럼 이제 하필 지금 뭐죠? tell 문장 맞지. and 하고 telling 사이에 생겼던 말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I look forward to telling you. 나는 뭐 하는 것과 당신을 곧 만나 뵙는 것도 합시 고대하고 그 다음에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뭐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look forward to 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형태는 마찬가지 동영상 될 수밖에 없고 생략이 I look forward to이기 때문에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and I look forward to telling you I'm sorry. 그렇습니까? 그래서 편집마무리 베스트 베스트가 뭐 여기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쉬운 문제 이 자리에 베스트 맨 쓸 수 있는 거 뭐 베스트 위시즈라는 거 뭐 크로스 마이 핑거스 뭐 이렇게 마무리 안 해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S 뭐의 줄임말? 포스트 스크립트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포스트 스크립트. 포스트는 영어의 after와 같은 말이죠. 스크립트는 라이팅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포인트 소리팅 그러니까 마무리를 거짓말로 끝냈죠. 됐습니까? 이것도 꺼내야 되겠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쭉 저는 길게 했는데 얘는 간단하게 많이 좋겠다. 그래서 내 아픈 말 나이 내용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ears 하면 안 된다. 그리고 this morning that probably white age에 대한 얘기였죠. 미안 10 age도 많은 사람이 다 봤을 때 나오네요. 1 age도 했습니다. 1 age도 이 동사 1 age도 두 개로 그걸로 주요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that you said that 대중에는 얘기 나오겠죠. 과거니까요. 과거 그렇습니다. You said that I cannot check out. 신나게 읽고 있으면 안 돼. You said that I cannot check out. 근데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You said that I canno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구나, 시제, 일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 영어 문법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의 유형은 이런 거라고 했잖아. 무슨 뭐 삼육구 게임 같은 거 그 규칙 정해놓고 규칙대로 하나 하나 이거 하는 거 이건 규칙이에요. 됐습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이긴 하지. 됐습니다. 오케이. 나오기만 나와봐라. 뿅망치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시험 칠 때. 정말 내 나오기만 나와봐라. 때려잡아야 되는 거. 됐습니다. 푸드 형태. 그리고 그다음에 댓 나오는 이 문장이 시험들이 좋은 건 다, 뭐, 이거 다 떼어놨으면, CJ, UC, 대절, 생략, 방송에 안 돼야, 이거 뭐 엉뚱하게 써놓는다, 그 다음에 이 대에서는 아니지, 이런, 손가락질 하는 대지, 이런, 저, 이렇게. 자, I didn't know that, 이 보안에서 뭘 남겨야 하는지 말이. 뭐, 또 대절에 대한 얘기고, CJ, UC, 뭐, 이거, didn't know, you're not, you're not. I'm going to see you soon and telling you. 와, 2가 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녹을 녹음 있으십니까? 오케이. 아, 시간을 맞췄네. 그래서 10쪽부터 이어서
그 다음에 주말 동안 이제 2과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월요일날은 2과 단어가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2과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 다른 것도 치우고, 뭐라고 써 있는 거? 2과, 아니, 2과 1 단어라고 써 있는 거. 거기에 후속 작품인 명령하고 예문은 나중에 하시고요. 2과에 나오는 단어와, 그건 벌써 들어있습니다. 그런 클래스 탑에 2과 단어 넣어놨어요. 학교별로 다르니까 또, 또 뭐, 국민, 뭐, 니들 또 선수들 거 보고 있지 말고, 자네 국민들 거 보고 있지 마시고요. 그니까, 재영이 가끔씩 그러죠. 어? 교수님, 제가 열심히 봤는데, 선주중학교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까? 아, 너 뭐 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니까, 나한테 성질 내지 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려가며.